따라서 이제 저희 전공인 이제 그 이제 뭐죠 사르트르로 강의를 좁혀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좀 위상이 좀 묘합니다.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설가, 극작가, 즉 이제 그 작가로서의 어떤 사르트르의 모습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이제 문학 그 이론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참여문학론이랄지 뭐 등등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참여문학 그거를 그 주장하는 어떤 문학 이론가로서도 알려져 있고 또 이제 뭐 지성인, 지식인 그래가지고 참여 지식인 뭐 등등의 어떤 그 모습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사르트르의 어떤 모습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철학 이 분야에서는 약간 좀 이단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그 이 철학계, 철학계의 동향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저희들도 좀 놀라는 어떤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르트르를 철학 쪽에서 전공한 분이 없어요. 놀랍게도. 유일하게 계신 분이 미국에서 이제, 80, 70년대 후반인가요? 철학으로 그 학위를 받으셨던 신호연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이제 은퇴한 지 오래됐고, 그 이후로는, 사르트르가 이제 태어나고 죽었던 프랑스에서 또 국내에서 프랑스 철학으로 사르트르 철학을 전공하는 분이 안 계십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파리에서 뭐 학위를 지금 거의 뭐 끝마쳤다라고 하는 분 한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국내에서 학위를 하셨다는 뭐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국내에서 사르트르 철학을 그 뭐죠 정통으로 이렇게 전공한 분이 안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사르트르 상당히 중요한 철학자 같은데, 그 다음에 사르트르가 상당히 20세기에서 뭐 중요한 어떤 그런 작가 같은데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전공도 했고, 이제 그래서 저희 지가 좀 그 국내에서는 좀 묘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서로 철학을 그 전공하지 않은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철학,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철학을 사르트르의 어떤 문학의 어떤 뭐 저렇게 좀 이렇게 좀 연결시켜가지고, 전도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묘하게.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사르트르를 전공하신 분들이 그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한국 사르트르 연구회를 결성해서 지금 10년 정도 끌고 오고 있는데 주로 이제 문학 파트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도 철학 쪽에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런 뭐 글들을 써내고 있지 않으셔가지고 묘하게 제가 이렇게 철학 아카데미랄지 또는 또 여기까지 아트 스타디까지 오게 됐습니다. 참 묘하죠 인연이 그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기 우리 그 강의를 수강하신 뭐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좀 그 이제 양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사르트르도 그 철학적으로 파고들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후설, 또 하이데거의 어떤 현상학이랄지 헤겔의 어떤 철학이랄지 막스 프로이트까지 단결되고 그 다음에 키르케고르랄지 이런 또 니체도 그렇고 그런 많은 어떤 저기 그 뭐죠 그 선배 철학자들의 어떤 그런 어떤 뭐죠 사이들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갈래를 잘 헤쳐나가기는 대단히 어려운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철학 전공이 아니고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르트르 철학을 오직 사르트르의 문학 작품을 읽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 이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 이름을 그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게 되면 대단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저기 뭐 국내에서 어떤 스님 못지않게도 많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그 뭐죠 그 제가 쓴 어떤 그 철학 쪽의 어떤 글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이제 평이 뭐 이제 그 인터넷상의 어떤 댓글도 그렇고 올라오는데 보게 되면 너무너무 쉽다 사르트르가 이렇게 쉬운 철학자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글들은 아 이게 사르트르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냐 뭐 이렇게 막 좀 의아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글들도 올라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드레즈가 뭐 흔히 했던 얘기로 사르트르의 철학을 문학 쪽에서 이제 전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문학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르트르의 어떤 철학 사상을 갖다가 이제 이해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빼버리고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빼버리고 이해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제가 이해를 그 한 부분만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평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룻밤에 다 봤더랄지, 뭐, 한 두세 시간 만에 다 봤더랄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야, 뭐, 사르트르 이게 좀, 난 아주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이 그 무시변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기로는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말이지, 이런 어떤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문학, 사르트르가 이제 뭐 극작품, 희곡작품이랄지, 뭐 소설이랄지, 뭐 이제 시나리오도 그렇고, 대단히 많은 글들을 썼는데, 상당 부분 이제 문학작품에서, 자기 어떤 사상을 녹여내려고, 즉, 문학적으로 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존재영도 그렇고, 그 다음에 후기사상을 집대성하고 있는 이제 변인법적 이성비판도 그렇고, 또 다른 책들도 그렇고, 그 책들을 직접 들고 읽는 것보다는 문학작품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그 사르트르의 어떤 철학 또는 사상 사유에 접근하는 어떤 아주 좋은 어떤 첩경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좋은 어떤 하나의 어떤 길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철학 아카데미랄지 다른 뭐 그런 어떤 외부 이제 뭐죠 제도권 밖에 있는 어떤 그런 기관들에서 이제 뭐 강의도 이제 같이 해보고 그러는데 순수하게 사르트르 철학을 강의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썩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철학을 순수하게 전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 사르트르를 이해하게 되면 철학을 통해서 사르트르를 이해할 때보다는 훨씬 더 좀 소프트화된 그러니까 유연화돼서 연착륙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사르트르의 어떤 철학의 본령을 좀 더 이렇게 이렇게 높고 깊게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어떤 그런 단점은 있지만. 특히 이제 저기 비전공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서 사르트르를 이제 교양이랄지 이런 쪽으로 좀 상식이랄지 이런 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 문학 작품과 연결 지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접근이 용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국내 이제 그 철학 프랑스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 중에서 프랑스 철학을 사르트르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빈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르트르 문학을 했고, 또 다양스럽게 문학을 하면서 사르트르의 어떤 사유를 가지고 이제 작품을 보려고 했던 어떤 그런 노력들이 좀 연결돼가지고, 나름대로 좀 어떤 그런 빈틈을 좀 이 철학계가 보여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신뢰가 좀, 됩니까, 그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마 저기 뭐죠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95년에 거기서 이제 95년 말에 그러니까 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심사를 하면서 제가 첫 마디 했던 것이 그겁니다. 나는 사르트르를 그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배운 적도 없었고 또 프랑스 가서도 사르트르를 뭐 철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배운 적이 없고 제가 독학을 한 입장인데 제가 여태까지 사르트르를 읽고 사르트르의 소설, 뭐 극작품, 뭐 철학 작품들을 읽고 도서들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이해인가, 그렇죠? 제대로 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조합적으로 그 어떤 그 테스트 받는 어떤 그런 자리가 아마 학위 논문 심사 자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끔 제가 이해한 것이 제대로 된 이해인가, 아니면 제대로 이해를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혹 아닌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사유하려고 들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이해했던 말을 이렇게 공개해서 이렇게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도 그런 어떤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다음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고 그러니까 강의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오늘 마칠 것 같다. 선생님께서 이미 다 보셨다시피, 제가 선생님이란 말이 입에 올랐습니다. 대학원 강의를 하게 되면은, 영어과랄지, 중국어과랄지, 또 일어과랄지 이런 사람들은 석사학위 과정에 다니면서도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은 또 강의를 하면서 그 선생님이란 칭호를 안 붙여주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제 입에 선생님이란 단어가 올라가지고 자꾸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막 선생님이란 얘기가 나온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그렇고, 그 다음에 다음 주 2주째는 이제 그 실존주의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등장한 배경에서 사르트르 이전에 어떤 실존주의 계보하고, 그 다음에 사르트르가 실존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용어를 차용하게 된 어떤 그런 배경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르트르 뉴비시에서 실존주의 작가라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여러 작가들이 있건데, 카프카랄지, 프랑스에서 앙드레 말루, 그 다음에 색테 추베리랄지 등등의 어떤 작가들,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3주째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르트르의 어떤 뭐 사상 쪽으로 뭐 이렇게 접어들게 될 텐데요. 그죠? 사르트르가 실존주의에서 이렇게 내세워놨던 몇몇 원칙들이 있는데, 뭐 신의 죽음이랄지, 그 다음에 우연성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잘 아는 뭐죠? 실존의 본질에 선행한다랄지 어떤 등등. 뭐 그런 뭐 이렇게 뭐 몇 원칙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4주째는 이제 그 구토입니다. 1938년에 쓰였죠. 아마 사르트르의 어떤 그 뭐죠? 그 문학 작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데, 구토를 통해서 보는 이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구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뭐죠? 어떤 우연성의 개념들. 그러니까 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연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비판, 부르주아에 대한 비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실존의 굴레로부터, 그죠? 어떻게 하게 되면 이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고 하는 어떤 구원의 문제인데,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르트르에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문제로 대두되는데, 그런 어떤 과정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5주째는 이제 그 사르트르 철학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철학들, 멜로퐁티의 신체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레비라스의 타자론도 그렇고, 심지어는 락강의 타자론도 그렇고, 시선, 응시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둘레주의 타자론도 그렇고, 많은 어떤 그 이후에 나오는 철학들에게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바로 타자, 그 다음에 시선과 신체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그 존재하고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쩌면 사르트르 철학 그 가운데 가장 어떤 그 이렇게 생명력이 좀 긴, 그죠?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존재함을 가지고 읽게 되면은 상당히 이렇게 난해한 부분들이 많은데, 문학 작품에서 어떻게 이 사르트르가 이 시선, 타자, 신체 문제를 종합하고 문학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6주째는 이제 거의 사르트르 가게 되면 실존주의, 대자, 타자, 즉자, 그래서 그 정도인데, 사르트르가 그 포인트에 대해서 엄청난 그 중요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함과 쓰여진 시기가 1938년인데, 그죠? 그러니까 38년인데, 그때 프랑스의 지적 분위기로는 이 정신분석, 그러니까 포인트 이후의 정신분석이 거의 프랑스 철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락강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군분투를 했죠. 그러니까 그 프로이트의 어떤 정신분석학을 프랑스에 심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했는데,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빠르게, 1938년이면 굉장히 빠른 시기거든요. 아마도 락강보다 더 빠를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빠른 시기인데, 그 시점에서, 프로이트의 어떤 정신분석학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상당히 이렇게 깊게, 파악을 하고, 존재함의 한 그 챕터에서 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한편으로는 수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비판하는 그런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정신분석학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존주의적 정신분석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후에 프랑스에서 이제 문학 비평의 산하였던 문학 비평의 어떤 방법으로 그 차용돼서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부분이 답니다. 그래서 이 실존적 정신 분석이라고 하는 파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7주째는 이제 폭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르트르에서 폭력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폭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지금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저도 지금 많이 늙었거든요. 그죠?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수업을 거의 못했고, 한 학기 수업 한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운동장 가게 되면은 온통 우리 존경하는 군인들이 다 이렇게 진치고 있고, 그 다음 학교의 담이 일주일에도 몇 번씩 무너지는 어떤 그런 가운데, 거의 이제 국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쟁취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거의 이제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던 게 폭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라고 하는 단체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일을 하고 더, 국민의 어떤 복리 증진을 할지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게 바뀌어가지고, 어떤 개인들 갖다가 억압하고, 개인들 갖다가
못 살겠군 어떤 폭압단체로 변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저한테는 폭력이었고,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폭력이거나 어떤 뭐 그런 뭐 십자수포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제가 프랑스를 가게 된 어떤 뭐 직접적인 동기 중에 하나도 사르트르를 공부하다가, 이제 물론 뭐 처음에 만나게 됐을 때는 뭐 구토나 이런 데서 보는 어떤 자유, 그 다음에 실존, 뭐 책임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존재함 말고 이제 그 사르트르 후기 사상이죠. 변증법적 이성 비판에서 이제 떠들어보니까, 아, 이거는 뭐 이게 폭력에 관한 어떤 해설서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가서 한번 사르트르를 좀 더 깊게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잡았던 주제가 이제 폭력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뭐 상당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폭력이 없으지 않았죠? 뭐 우리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옛날보다 좀 덜 가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덜 직접적이고, 그렇지만 더욱더 음흉하고 더욱더 간접적으로 우리들을 갖다가 이제 뭐 북구적인 의미에서 권력인데, 그래서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지금도 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행되고 있고, 아직도 우리가 폭력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고, 또 뭐 개인들이었던 그런 국가랄지 뭐 개인들 집단이었던 그런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 개인 사이였던 그런 폭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사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뭐 요새 뭐 상당히 문제가 되는 성폭력이랄지 뭐 이런 것들, 뭐 그래서 폭력이라고 하는 주제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가지고 뭐 사르트르의 어떤 폭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르트르 하게 되면 제일 많이 알려진 뭐 단어가 자유입니다. 사르트르 하게 되면 자유가 연상되고, 자유하게 되면 사르트르 이름이 다른 어떤 철학자보다도 이렇게 먼저 연상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유의 어떤 인연이죠. 그러니까 네, 바로 그 있는 것이 바로 그 폭력이 아니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르트르의 어떤 그 체계, 사유 체계죠. 그다음에 어떤 문학 체계를 갖다가 떠받치고 있는 어떤 두 주된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와 어떤 폭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뭐 좀 뭐 세상이 좀 많이 발달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발전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 발전에서 그 어떤 매체랄지 이런 걸 통한 어떤 뭐 폭력들, 뭐 인터넷이랄지 익명의 어떤 그런 공격이랄지, 그 다음에 특히 이미지 폭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저의 어떤 관심사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새는 좀 이제 지나갔죠. 포스트 모던에서 일자가 타자에게 가한 뭐 형이상학적인 폭력들입니다. 그래서 뭐 데리다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다. 그래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중요성을 띠고 있느냐라고 하는 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가장 간단한 답으로, 저희들이 이제 폭력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violence죠. 그러니까 불어로 하게 되면 violence인데, 그때 말하는 V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violence에 포함되어 있는 VI죠. 이게 그 라틴어 뭐 히라보 어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게 삶입니다. 그러니까 불어로, 저기 그, 이게 이제, B가 이제 삶이거든요. 생 그런 건데, 그죠? 생 그런 건데, 그, 바이올런스에 포함되어 있는, 그 뭐죠? 그, 이게 이거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하고 폭력은 같다 그래가지고,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폭력을 알게 되면 그 삶을 갖다가 다 알게 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폭력주의자입니다. 폭력에 관한 뭐 여러 가지 담론에 대해서 아직도 뭐 많은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어떤 일단을 그죠 한번 비춰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하려고 들고. 그 다음에 8주는 아마 저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국내에 이제 들어와서 한 벌써 뭐 꽤 시간이 흘렀는데, 사르트르 이제 연구회를 갔어요. 한국 사르트르 연구회라는 어떤 그런 모임이 있는데, 갔더니 이제 다 불문학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계시고, 뭐 모임을 벌써 제가 들어왔을 때도 한 5, 6년 전서부터 이제 그 모임을 끌고 오셨고, 가서 봤더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르트르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 사상과 후기 사상이 나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내에 알려진 거는 다 사르트르의 전기 사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르트르의 전기 그 철학의 주저인 존재함을 위주로 한 어떤 그런 사상인데, 저는 이제 존재함도 공부를 했지만, 주로 이제 후기 사상 쪽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변증법적 이성 비판 저기를 더 많이 이제 그 한 입장인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사르트르가 1980년에 그 세상을 떠났는데 죽었는데, 1983년에 아마 그렇죠 유고집으로 그 간행된 책 중에 하나가
그 도덕을 위한 노트란 그 책이십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한데, 그 우리나라 출판사 중에 상당히 큰 출판사 중에 하나가 김영사 있죠. 김영사. 김영사인데, 제가 여기에 좀 그 죄를 지은 게 하나 있어요.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제가 1983년이면은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거든요. 그때 이제 저기 선생님처럼 아주 뭐 젊고, 아주 뭐 팔팔했던 그런 때인데, 83년에 이제 그 도덕을 위한 노트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책을 입수를 했어요. 복사를 해가지고, 김영사하고 저랑 계약을 했어요. 이 책을 번역을 하자. 그죠? 그러니까 당시로는 상당히 그 파격적이죠. 대학원 뭐 다니는 학생한테 이게 맞으니까, 오빠가 맞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타이핑을 다 쳐가지고, 이걸 원고를 넘겨줬어야 되는데, 원고를 넘겨주지 못하고 제가 이제 프랑스로 가버려가지고, 저는 저기 원고가 있는 줄 알았어요. 집에 잘 보관이 되겠지 하고 저기 왔는데, 와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책이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 되는 책인데, 거의 존재한 것만큼 두꺼운 책인데, 그걸 지금 다시 번역을 하려면 뭐 시간이 좀 솔찬히 걸리게 지금 됐을 거라서, 제가 김영사한테 그때 계약금을 받고, 당시 한 20만 원 받고, 빼먹은 상황이 돼서, 이 사람들은 아마 모를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언젠가는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도덕을 위한 노트가 쓰여지기는 이제 존재암호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암호를 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그 사르트르의 어떤 그것으로 이제 다음 어떤 연구의 어떤 방향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존재암호의 결론 부분에서 이 책 다음에, 즉 존재암호 다음에 그 쓰여질 책은 이제 그 도덕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 뒤로 사르트르가 죽을 때까지 도덕 윤리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1983년에 도덕을 위한 노트가 이제 간행되면서 사르트르가 도덕 문제에 대해서 안 쓴 게 아니라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어떤 벌써 이제 뭐 83년이니까 벌써 28년 전이니까 뭐 상당히 이제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 철학자들도 그렇고 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뭐 포스트 모던적인 어떤 그런 흐름, 그 다음에 후기 구조주의랄지 이런 흐름과 더불어서 뭐 후쿠라지 뭐 등등 이제 그 1960년 이후에 주로 활동했던 철학자들이었던 어떤 유입이 대거 유행처럼 이루어진 관계. 그런 것과 이제 이렇게 더불어서 사르트르는 이제 한물간 어떤 이렇게 그런 사상가가 되어버렸죠. 그런 입장에서 이런 어떤 그 책들이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묻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논문에서 후기 쪽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유구집 이런 쪽을 주로 이제 다뤄가서 왔어요. 그래 이제 사르트르 학교 가갖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같이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당신 뭐 해봤어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데 이야기를 했더니 먹혀들이지 않는 거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권력장이죠. 그러니까 브루디유가 말하는 권력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 학회에서 그 조그만 몇 명 안 되는 학회에서도 당신이 공부해 온 거를 인정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죠 어떤 바탕 자체가 약해진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당신이 공부해 온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한번 공부한 거 얘기를 해봐라. 쭉 시켜놓고 이건 아니라고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 철학학회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둘레질을 누가 해왔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빵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내 빵 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누가 이제 숟가락 하나를 더 올리게 되면은 이제 쉽게 이제 허락을 안 줘. 그래서 프랑스 철학학회를 이런 데 가가지고 블레주를 가지고 이제 확인해온 분 이제 발표하는데 가면은 난리가 아닙니다. 아주 막 꼭 잡아먹을 듯이 심사하고 막 까발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권력장이고 어쩔 수가 없는데 일종의 통각 의뢰니까. 그래서 사르트르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맨날 제가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큰일이라는 거야. 당신이 온 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략을 세웠죠. 전략을 세워가지고 뭐냐면 프랑스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2010년 지금 9월이면 2010년 8월 달에 나온 논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널들 갖다가 막 들이밀었어요.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이제 쭉 그런 작업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국제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어떤 그런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저널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이제 국내 그 뭐죠 이제 기존에 그 사르트르를 전공했던 사람들이 아 무식이 변이 공부해 온 것이 변성이 공부해 온 것이 그래도 일리가 있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혹독한 어떤 입문 그 과정을 치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8주째 얘기하는 것은 국내에서 뭐저 말고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덕론, 특히 그 기부 또는 그 증여, 그러니까 도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기부, 증여, 나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하는데 사르트르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부분들을 가지고 8주를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뭐 저기 무쇼 수강을 하면서 이 강연을 보고 아유 좀뭐 사르트르의 어떤 철학 쪽에 좀더 치우친 어떤 그런 어떤 커리큘럼이었으면 좋겠다 뭐 등등의 어떤 그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이 정도 뭐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뭐 사르트르의 어떤 사상이 뭐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뭐제 생각입니다.